미션! 얇은 종이를 옷걸이로 걷어 올려주세요. 이렇게 얇은 종이도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시겠어요? 진짜 한번 해봐야지. 진짜. 한 치의 틈도 없이 바닥에 딱 붙어있는 종이. 달인 옷걸이로 종이를 들어보는데요. 오, 안타깝게도 실패. 아유, 딱 달라붙어갖고 아주 옷걸이가 들가지를 않네요. 어색한 듯 웃어보는 달인. 한번 더 해보실래요? 한번 더 해볼게요. 심기일전에서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는데요. 이번엔 와우, 완벽하게 반으로 접힌 종이. 옆에서 봐도 완벽 그 자체입니다. 어디 느낌이 오세요? 그러게, 이제 나도 그냥 한번 이걸 해보니까 또 이것도 되긴 되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에 등장한 건 다시마. 설마. 설마 맞거든요. 이번엔 다시마로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거 미션을 하려고요? 네. 아휴, 정말. 촉촉한 피부 드러내며 다리나 다른 판에 쩍 들러붙은 다시마. 달인, 저도 들어 올려주실 거지요? 화이팅! 네! 달인, 옷걸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다시마에게 옷걸이를 가져다 대는데요. 들을 것이냐 말 것이냐. 네, 들렸습니다! 오! 성공! 달인, 다시마까지 깔끔하게 성공했는데요. 당신을 동네 세탁소의 달인으로 인정합니다. 오두가처럼 그냥 붙어가지고 너무 힘들어요. 진짜. 아유,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하니까 너무 기분 좋네. 이야. 달인 미션 성공! 성공! 의기양양하게 미션에 성공한 달인. 이번에는 바지 두 벌을 한꺼번에 들어올리기에 도전. 단 한순간에 망설임도 없이 옷걸이 두 개로 바지 두 벌을 들어올린 달인. 옷걸이 하나에 하나씩. 우와, 달인 못하는 게 있긴 하세요. 하나는 이렇게 잡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입 부분에 네. 조금 이렇게 잡고 네. 이렇게 해요. 이렇게. 오. 네. 네. 아, 이렇게 겹쳐서요. 네. 이렇게 해서요. 예. 네. 이렇게 살짝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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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겹쳐서 또 빼시는 거예요? 네, 네. 다시 봐도 놀라운 달인의 실력입니다. 늦은 밤, 아직까지 불 켜진 달인의 세탁소. 달인도 하루를 마무리하는데요. 그동안도 이렇게 해왔지만서도 앞으로도 계속 제 몸이 건강에 허락하는 그걸 계속 하고 싶고 네. 예, 또 이게 또 저의 천직이죠, 뭐. 저는 지금 이대로가 제일 행복하고 좋습니다. 달인, 언제까지나 행복하세요. 식사시간에 평생 친구 숟가락. 그동안 생활의 달인에서 만난 숟가락 달인들 참 많았다. 숟가락 공정에서 만난 숟가락 정리의 달인. 수저 좀 만졌죠. 숟가락을 손가락처럼 자유자재로 사용했던 볶음밥의 달인. 달인이 잡았다 하면은 숟가락이 그냥 춤추듯 움직이며 즉석으로 밥을 볶아드렸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럭셔리한 케이크 데코레이션도 이 숟가락 하나면 오케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떡볶이도 숟가락 달인이 숨어 있었는데 바로 난타듯 숟가락을 요동치며 밥을 볶았던 떡볶이 달인이 그 주인공이야. 밥맛을 꿀맛으로 바꿔주는 달인의 숟가락 볶기 신곡. 그리고 바로 오늘 숟가락 달인의 계보를 잇는다. 경상북도 포항시. 포항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있었는데 의심할 여지 없이 물회다. 더위에 지친 입맛 도도는데 시원한 물회 한 접시가 최고야. 쫄깃한 오징어 물회부터 바다내 물씬 나는 물회까지 그 종류도 맛도 가지각색. 그 중에서 싱싱한 바다 해산물 가득 들어간 물회에 오늘의 주인공 숟가락 달인이 있다는데 아, 도대체 이 물회에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 싱싱한 회와 다양한 채소, 거기에 소라, 전복, 해산까지 아이고 정말 맛있어 보이네. 그건 그렇고 우리가 찾는 숟가락 달인은 어디 계실까? 혹시 물회 숟가락으로 맛있게 먹는 달인 아니요?